자, 2023 WSB 시즌 1 4강 2차전 문과 포커스의 대결 그 세 번째 세트입니다. 자, 먼저 보이고 있는 진영이 나이트 엘프 문 장재호 선수의 진영이고요. 이어서 오크 포커스 엄효섭 선수의 진영입니다. 자, 오늘 WSB는 FCMM 주콘 함께 하고 있습니다. 한정 세일 클럽 팀 클래식 크루넥 맨투맨 49,000원 전까지만 오늘 24% 할인된 가격 37,000원에 여러분 시작하고 있다라는 거 링크를 통해서 여러분 구매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 보시는 분들은 더보기 댓글 확인해 주시고요. 네. 네이버에 주콘몰 검색해 주시면은 네, 또 상품 구매 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같은 계절에 굉장히 좋은 환절기에 입기 좋은 뭐 받쳐 입으면 사계절 내내 입을 수 있는 맨투맨이에요. 맞습니다. 자, 블랙 색상과 멜란지 그레이 색상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레이 색상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입고 있기 때문에 또 실시간 또 확인도 가능하시고요. 그렇죠. 자, 저 키퍼고요. 여기는 블레이드 마스터. 그리고 또 이게 네. 로고가 너무 크면 부담스러울 수 있거든요. 근데 또 FCMM의 맨투맨 같은 경우 로고가 또 크지 않습니다. 적당하죠. 예, 딱 싹 약간의 포인트로 딱 들어가 있기 때문에 네, 네. 정말 좋은 사이즈로 딱 들어가 있다는 그렇죠. 거. 제가 30대를 넘어가니까 큰 건 좀 부담되더라고요. 네. 어, 예전에 괜찮았나요? 예전에는 좀 관종이라서 괜찮았는데 요즘은 좀 쉽지 않더라고요. 큰 애들은 요즘은 쉽지 않다. 네. 여기 계신 분들이 좀 로고가 큰 걸 입고 있나 봤더니 다들 연배가 좀 있으시다 보니까 그런 것도 안 입고 계시네요. 여기 네. 계신 분들도 아, 다들 늙었어요. 네. 자, 이렇게 헛소리를 하고 있는 사이에 뭐 워사냥 진행 중이고요. 이런 말을 해도 되는 게 초반에는 사실 크게 의미 있는 건 나오지 않습니다. 또 네. 이럴 때 중요한 거는 그 영웅이죠. 영웅이 뭐였죠? 일단 키퍼와 블레이드 마스터. 맞습니다. 네. 연수가 데몬 한번 한 다음에 안 되겠다. 오! 빨장! 아니, 빨간 양말! 이거 중요하죠. 게임을 바꿀 수 있는 오.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아이템인데 오. 저 나이트 엘프 키퍼도 지금 어택클로에다가 지금 지능망토 나오면은 완성이 되거든요. 뭐. 자, 근데 불마가 뛰어오고 있다는 걸 정보를 알아냈기 때문에 아, 사냥 시도하다가 바로 빠집니다. 장조 선수도 네. 공격받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래쪽에서 피언 좀 괴롭혀주고 있고요. 그러니까 블레이드 마스터는 이거 내가 마무리한다. 요거 파란 거 네. 파랑이 좋겠군 하고 있거든요 지금. 네, 이 파란 거 정말 중요합니다. 이거 경험치도 먹어 내지 못했네요. 여기 여기 아! 야, 양쪽 발 따뜻하게 빨간 양말로 덮어주네요. 아, 신발 양말 뭐 양쪽에 신어야지 하나만 신으면 애매하거든요. 그럼요. 아, 이게 또 아이템 위치 좀 불편해요. 아래 두 개 다 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네 약간 하반신 느낌으로 네, 아래쪽에 입장하게. 네, 이거 TPO 모습.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네. 아이템 굉장히 좋고요. 그럼 아래쪽에 이제 빨간 양말이고 위쪽에는 또 FCMM과 함께하는 네. 클럽 팀 클래식 크루넥 맨투맨이라면 좋겠네요. 아, 그렇죠. 네. 그렇죠. 불마도 지금 몸짱이어서 그런지 좀 벗고 다니긴 하는데 네, 저도 이렇게 또 약간 몸 좋으신 분들도 오버핏 네. 맨투맨 잘 어울려요. 그렇죠. 또 네. 날씨도 맵도 좀 추워 보이잖아요. 그렇네요. 쌀쌀하네요. 안에 이제 흰티 레이어도 딱 해가지고 입으면 굉장히 좋거든요. 입으면 딱이죠. 아, 자, 라쉬를 걸면서 그냥 쓰면서 하고요. 오, 아끼지 않는다? 네. 플렉스 해버리죠. 왜냐면 어차피 아이템 창을 그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자, 라쉬를, 아 근데 라쉬를 라쉬를 근데 괜찮아요. 라쉬를 좀 안 좋은 아이템인데 양말 두 개 나왔으면 더 바라면 욕심입니다. 적당한 거 봐야 되죠. 어? 네. 에너지 펜던트. 아하. 자, 여기 사냥 하나 혹시나 해서 가봤고요. 자, 장재호 선수는 헌트 아처 빌드. 자, 1경기는 키퍼. 어허, 이거 이거 참지 못하지. 아, 못 참지. 아, 또 3은 못 참죠. 네, 네. 아하, 이러면은 기통찬 아이템 일단 완성은 시켰고요. 하나지 키퍼... 머리에 쓰고 있는 거죠, 지금. 네. 콕 콕 네. 이 콕콕이 아니라 푹푹이에요 지금. 네, 그냥 네. 데미지가 빡빡빡빡 들어가거든요. 네, 네, 네. 지금 구클러 이 데미지를 가지고 공속은 미니처 플러스고. 야, 캔슬. 이거, 야, 이게 못 찍게. 오, 오, 보여요, 보여요, 보여요. 빨리 대포. 네, 가면 됩니다. 민첩이 오르면요, 그리고 방어력도 올라가요. 아, 민첩 영웅이니까요. 그, 아니 그냥 원래 올라가. 아, 원래도 오르고요. 네, 원래 올라가요. 더 맛있어요. 예. 네, 방어 플러스 2.7, 2.7이죠.
자, 장준수 홀업은 이제 곧 완성됩니다. 예. 아, 불마가 세기는 정말 셉니다. 자, 이러면서 지금 헌트리스가 밖에다가 살짝 지금 이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센터 쪽에 그 걸어둔 것 같죠? 그 마켓 오른쪽, 마켓 오른쪽. 그 마켓 여기 상점 요요 그죠 여기 요요요요요 일로 오는 동선 보려고 걸어둔 건데 아 또 팔아요 이거 오바예요 이거 적당히 사야 됩니다 아 저건 안 되나요? 네. 아 템창이 무포도 들어야 되고 아, 네? 아, 딴 것도 좀 있어야죠 무슨 양말만 된 게 지금 유튜브 각 좀 잡을 수 있겠는데 아 네, 이거 썸네일 각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네, 네. 아 세 개도 충분한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뭐 이걸 들고 진다고라든지 아니 이걸 들고 이게 너무 너무 유튜브에 매몰되신 거 아닙니까? 예? 아니 뭐 이기면 이제 뭐 나이트 엘프가 당할 수밖에 없는 뭐 개사기 불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아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그렇죠, 거. 자극적인 어그로가 중요하죠. 네. 네. 이게 저기 시야가 살짝 아래쪽에서 하면 또 안 될 수 있고 지금 시간 2초 1초 저 텔프가 왔거든요. 톡 톡. 다필요고 일단 어 먹었는데 어, 필링과도 먹고 아, 갑니다. 잡긴 했는데 네. 아유! 제가 이걸 물어봤는데 힐링 와드는 뺏고 죽으면 이래봐도 괜찮다 이런 말 하더라고요 네. 근데 경험치까지 뺏었으면 더 좋았겠지만 경험치 못 뺏긴 했는데 그래도 힐링 와드는 이게 값어치가 있대요 나이트 엘프한테 주는 것보다 내가 먹었을 때 쓸 수 있는 것도 훨씬 많고 이 게임 아이템은 진짜 좋습니다 뭐 저렇게 약간 선택해서 지금 들고 간 느낌이에요. 네, 마나스링도 네. 굉장히 좋고 장조 선수가 그리고 또 지금 끌어내가지고 보좀 해보려고 하니까 네. 요것도 들어가서 또 방해해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장조 선수가 헌트 하셨을 때 최근에는 헌트에다가 아처로 조합을 짜는 게 아니고 일단 헌트를 굉장히 많이 뽑는 빌드를 최근에 선보이고 있거든요. 자, 어떻게든 저걸 먹고 싶어요. 그 아이템이 굉장히 좋은 거 나오거든요. 오라템 같은 거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뭐야? 아 이게 아이템은 토비 마스크 굉장히 좋은 아이템이 나오긴 했는데 네 아이템을 먹었지만 기분이 나빠요. 아 기분이가 나쁠 수밖에 없죠. 네. 아니 여기서 이걸 스틸해요. 자 그리고 꽤나 경험치를 여기서 쏠쏠하게 좀 잘 챙겨가고 있는 것 같은 오크긴 하거든요. 네 일단 살 거 사고 네 무적포션 샀어요. 무적포션 썼고 네 지금 무포의 힐스 굉장히 돈을 많이 투자하긴 했어요. 나이트엘프가 투자한 만큼 리턴을 가져와야 되는 건데 말이죠. 오크도 내 명력이 좀 잘리긴 했거든요. 그리고 복타가 4개다 보니까 네. 어 텔포 이거 지금 불마 몰라요. 아이야 불마가 세단 말이죠 이거. 빨간 양말이 3개거든요. 아 힐링 와드가 저기 남아 있었으면 오크 나 오크 갖고 안 뺏었으면 네. 지금 살려놓은 헌트리스 그냥 다 풀피 그냥 쓱 해버리는 건데 지금 다 풀피 쓱 해버리려면 시간 좀 걸리겠네요. 네. 네. 자 오크는 여기서 경험치 좀 빨았기 때문에 뭐 레벨업 그냥 쭉쭉쭉쭉. 자 파이탈 그렇죠 이렇게 빨간색 세트로다가 이렇게 쫙 깔맞춤 아, 잘했네요 그렇네요 예 빨간색으로 잘했기 때문에 좀 굉장히 세 보이죠 체력도 높고 뭐 민첩도 높고 민첩이 높으니까 공격도 높고요 공속도 빠르고 아 여기도 마나슬링 아 장조 선수 아이템 지금 그렇게 받아 좋습니다 자 근데 이제 멀티를 던지면서 들어가는 이 오크의 타이밍 이거를 나이트엘프가 어떻게 버틸 것인가 이거 못 막으면 그냥 깨지는 겁니다. 네. 당연한 얘기지만 장재호 선수의 이 수비력은 어마어마하단 말이에요. 근데 키퍼가 나올 때까지 아직도 시간이 필요하고요. 네. 그 이 워위치 그 장재호 선수의 이 위습 나오는 그 수리 타이밍은 미쳤거든요. 그렇죠. 타의 깨질 추종을... 듯 말 듯 깨질 듯 말 듯 이런 플레이 그러면서 또 상대 거를 때릴 때는 무조건 깨는 타이밍의 포탈 이런 플레이가 정말 어마어마한데요. 딛도 너무 쉽게 당하긴 했어요. 어우야. 거의 관역이었죠. 네. 네. 자, 샤먼 마나가인데 지금 타도 지금은 조금 괜찮은 게 키퍼가 없어서 플랜트가 없긴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 뭐... 이거 블레싱업이 지금 됐는지 안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점사해요. 점사해요. 자 이거 고쳐야 되는데 고치러 왔어요. 고치도 나오긴 했는데 깨져요. 아 이 아슬아슬한 줄타기가 이게 중요한 게 여기서 안 깨졌으면 오크가 완전 손해보는 그림 나올 수 있었거든요. 아 이번 게임 장재호 선수도 지금 갸우뚱하면서 아 어렵다. 불린다. 네. 이거 멀티 지금 완성 타이밍 보면은
자 여기서 지지치고 싶을 정도로 무조건 여기서 게임을 끝내야 되거든요 강재호 선수는. 근데 그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네 무조건 끝을 내놔야 돼요 여기서. 자 무포 구매한 블레이드 마스터. 자 오고 있는 거 봤기 때문에 지금 그저 독타 박으면서 슬슬 막을 준비하고 지금 피 없는 것들 힐링 와드 썼나요? 오크 썼어요. 아, 썼어요. 달다. 네. 아 이게 템의 맛이지. 그리고 볼 때마다 생각날 거예요. 네. 이거 원래 장재호 거였는데. 불마의 그 희생. 이런 희생 정신이 그 게임을 만들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기 죽을 거 알면서 들어가서 그 아이템을 네. 딱 뺏어온 그 플레이. 블레이드 마스터 아버지의 마음으로. 네. 야. 만들어냈습니다. 본인의 레벨 중요하지 않아. 아 그럼요. 네, 팀을 위한 오크 종족을 위한 그럼요. 그런 플레이를 만들어 나가고 있고요. 네. 자 블레이드 마스터 또 혼자 가서 혹시 트리 짓고 있나? 쓱 보는데 아니네. 장재원수 이러면서 지금 뭐 3티어 누른 거 아니고 그냥 2티어에서 그냥 병력 쭉쭉 눌러가지고 그냥 박을 생각이에요. 승부를 보겠다. 네. 미래는 없다. 어차피 못 끝내면 게임 끝나는 거기 때문에 네. 여기서 끝을 내야 돼요. 독타 간다. 없는 지금. 근데 위습이 없으면 이 샤먼에 조금 약할 수가 있거든요. 이 라쉴 걸면서 들어오는 아 포탈. 아. 자 버로만 쓱 부시고 자 갔습니다. 네 갔어요. 일단 버로 부신 건 굉장히 좋아요. 네. 오크는 그 60까지 맞추지 못합니다. 나이트 엘프 60을 깰 생각이고요. 이제는 포탈 못 쌓아요. 나이트 엘프 그냥 들어가야 됩니다. 마나 다 채우고 가야 돼요. 자 이제 정말 뒤가 없는 한 방이 갑니다. 장재호 진짜 뒤가 없어요. 여기서 끝내냐 못 끝내냐 3대 0이냐 2대 1이냐 결정될 확률이 높은 교전 직전입니다. 자 물론 여기서 포커 선수가 포커 선수는 원코인이 남긴 했어요. 아, 이 게임을 당연히 지면 안 되지만 네? 멀티 이 교전을 져도 뒤를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힐링 와드가 남아있고 영웅도 뭐 어떻게 키워놨고 병력도 똑같이 맞춰놨고 원베이스 원베이스 할만하거든요. 아 근데 진영이 지금 또 안 잡히고 있어요. 전판도 진영이 좀 안 좋았는데 마지막에 진영 다시 잘 잡았고요. 자 일단 싸움 각 보겠습니다. 전투 진행되고 있고요. 자 병력을 잘 살려야 되는데 잘 네. 살릴 수가 있을 것인가. 자 싸움은 계속되고 있고 자 위습 다 잡았으면 이제 라쉬를 좀 공격적으로 써줘야 되거든요. 자 아이링 스프레이 한번 들어가고 블레이드 마스터는 쉴 틈 없이 칼질하고 있습니다. 네, 불만은 쉴 시간이 없어요. 그냥 열심히 딜 넣어줘야 되고 네. 자 헌트리스 라인 뒤쪽으로 빠지고 힐스 한 장. 자 상점 완성되긴 했거든요. 네 독병 던지고 힐링 스프레이. 자 불마가 워낙 세가지고 강재호 무작부샷 먹고요. 자 이러면 불마가 위험하지 않나요 이젠? 그쵸 불마를 점사를 한다면 말이죠. 오크 병력이 근데 쌍로 갔는데요 불마. 라쉴 불바딜 라쉴 불바딜 아아 데스 웨이브. 아 원코인이 지금 아예 그냥 아니. 코인을 두 개를 한 번에 넣었는데요 포커 선수가. 네 그리고 이거 1피 2피 한 번에 이었는데요 이거 큰일 났는데요. 아 포탈을 샀단 얘기는 여기 여차하면 포기하고 뒤까지 봤던 얘긴데 네 아 약간 너무 이게... 모르겠어요. 일루전한테 처음에 그 윈드라이더한테 쓴 것도 조금 사실상 아쉽지 않았나 예. 오히려 유리했기 때문일까요? 그러니까 방심했다고 해야 될지 네. 지금 그래도 지금 포커 선수 마지막 한 방을 보고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알키미스가 멀어요. 지금 키퍼만 까면 된다는 얘기예요. 키퍼만 바로 지금이군요. 깔 수만 있다면 말이죠. 네 자 일단 들어왔어요. 자 퍼지 아 퍼지 약간 늦었고요. 조금 늦었고요. 불마도 부담이 됩니다. 지금 체력이 얼마 없기 때문에. 아 저 라인이 좀 많아요. 자 포션 그저 쿨 돌려줘야 되고. 자 지우 물량 먹고 키퍼. 글로 가면 키퍼는요. 키퍼는 죽어야겠죠. 죽겠죠 이러면. 죽여야죠. 키퍼 전사. 근데 불마는요. 근데 불마는요. 불마도 전사. 아하 이러면 5레벨 알케미스트 이러면 3대0 나오겠는데요. 아니 이러면 못 막는 그림인가요? 못 막는 그림은 가고 있어요. 이거... 나무도 없기 때문에 살 수도 없어요. 아 이러면 이렇게 끝난다고요? 와 이 문의 한 방 참을 수 없지. 한 방이 포커스의 모든 코인을 그냥 날려버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니 지금 원스트레이트가 지금 뭐 제대로 그냥 꽂혀버렸어요. 네. 아 물론 지금 장재호 선수 지금 완전 꽉꽉 눌러 담아서 온 게 아이템이 아예 없잖아요. 아 네네.
진짜 이판 화이트하게 한 건데 불마가 확실히 양말만 들고 있으니까 생각보다 약한데요. 아 저기에 그러면은 얼마나 더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아 그래서 저는 그 힐링 화드도 남아 있었기 때문에 네. 교전 때 유닛 최대한 살리면서 교환하고 이제 멀티 주더라도 5시 잡으면서 게임 좀 길게 가져가는 쪽으로 했으면 어땠을까. 힐링 화드가 있으면은 또 회복하기 편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아 불마가 죽으면서 그냥 모든 계획이 망가져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11시 쪽 사냥 갈로엠 용맹의 투도 갈로엠 조금 아쉽죠. 그리고 힐링 스프레이 3스킬이 아니고 지금 뿅 3스킬이기 때문에 점사 데미지는 굉장히 또 좋게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다만 이제 회복을 하는 데는 그렇게 좋진 않아요. 그렇습니다. 여기도 한번 긁어보는데요. 자, 여기도 힐링 웨이브 3스킬 찍으면 브릴리언스? 게임 시간 16분 이게 한 돈 그럼 얼마 남아? 한 3, 4천 남아있나요? 본진금광? 딱 그 정도 남아있네요. 이러면은 또 50대 50인데 장재호 선수가 세이브가 너무 잘 돼 있어요. 오! 뭐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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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묶인 위치! 이거 또 묶으면! 이거! 한 방 남았거든요? 독병 던지고! 아 근데 일단 살아갑니다. 오크도 무서워요. 확신이 없어요 지금. 네, 이긴다는 확신. 아까 교전을 한번 대피했다 보니까 네. 무서워요. 한 번 더 지면 이제 코인이고 뭐고 그냥 끝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양쪽 다 미끄러지면 그냥 끝나는 거거든요. 네. 제 용 레벨 4, 5대 3 옵니다. 자, 장재호 선수 아직 양쪽 다 멀티는 없고요. 마을이 서로 원베이스 원베이스예요. 자, 삐끗하면 지는 거예요. 그 업그레이드가 양쪽 다 안 돼 있네요 지금 보니까. 야, 얼마나 빡빡하게 포버 싸운 겁니까. 일단 워 붙여놨고 장준수 근데 워가 3워였어요 부서졌지만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네 이미 충분했군요. 아마 처음에 멀티 들어왔을 때 장준수가 멀티 그러니까 포커 선수가 멀티 워를 부실 줄 안 것 같아요. 트리를 안 치고 네. 그래서 멀티 워 깨질 걸 대비해서 미리 그냥 던져 놓은 것 같은데 덕분에 그냥 뽑으면 되죠. 그리고 인구수 57까지 펌핑했습니다 장재호. 이번에 좀 힘을 시켰다는 건가요? 자, 영웅을 어떻게 깔 수 있느냐가 진짜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우크 입장에선 네. 자, 델프가 위쪽으로 빙 돌았다가 양쪽 다 마찬가지긴 해요. 누가 영웅을 더 잘 까느냐 그 싸움이에요. 자, 지금 서로 포탈은 없습니다. 지금은 없어요. 네. 워 하나 더 지었네요. 저도 3 워. 오. 뭐 두 개로는 만족할 수 없다. 인구수 65까지 펌핑. 네, 많이 올렸어요. 플레이어의 병. 근데 영웅만 안 죽으면 되거든요. 영웅이 죽으면은 게임이 아무리 상황이 좋아도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묶어서 이거 잡아야죠. 아이템 주는 애기 때문에 요거는 못 참죠. 그렇죠? 아이템 가속이 장갑. 너무 공속 위주긴 하네요. 지금 양말 세 개에다가 가속이 장갑은 자 그럼 뒤쪽으로 쭉 빠져나가는 포커스 선수의 모습입니다. 아직도 누가 이길지 저 잘 모르겠어요. 장재호 선수가 분명히 좀 더 좋은 상황으로 보이긴 하는데 장재호 선수도 지금 키퍼가 이제 생존템이 아예 없다 보니까 네. 좀 위험할 수 있고요. 저 점사에 녹는다라는 건 여전하다는 거죠. 네. 5레벨 만약에 오크가 소인 선수였으면은 다무시하고 키퍼 갔을 것 같거든요. 그니까 시도를 했을 거고 네 가진 거 없잖아 이러면서 결국 까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실수가 나올 수 있는 거. 오, 쿠엘 팔아요. 사고 싶다. 먹음직스럽다. 너무 비싸 근데. 아 사고는 근데, 싶은데 그래도 너무 비싸. 살만하지 않나요? 뭐라도 팔면서 아 안 돼요? 네 좀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거 무포 지금 사놓는 것도 좀 괜찮아 보이거든요. 이거 뭐죠? 왜? 아 지금 왜 갈려가지고 왜 이렇게 갈렸죠? 아니 대체 왜? 아니 왜 포탈 없잖아요. 잠깐만요. 누가 아니, 키퍼죠. 힐링 스프레이 키퍼 누가 먼저야 키퍼 먼저 못했어요. 키퍼 전사 아 쉐도 언더도 전사 지금은 난장판입니다. 아 하이드 보이지 않아요. 아 이거 샀어요. 그리고 더스 바로 사서 팔아버리고 아하 자 포커스는 나무가 없어서 못 살 것 같은데요. 네. 와, 저 하이드에다가 풀면서 점사. 이거 아직 하이드. IK
IK 잡으면 아니 IK가 뭐 하나 더 먹으면 6렙 되면은 이렇게요. 코더비스트 감사합니다. 얌얌. 오 영웅까지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저희 교전. 자 라쉴 아, 걸고 키퍼 샀고요. 키퍼 샀고요. 이런 불만은. 불바드 뭘 할 수 있죠? 병탈 칠 수는 있는데 이거 아, 무적고전. 왜 쉐도 헌터가 글로 갔을까요? 그러게요. 왜 갈렸나요? 마나도 많았던 쉐도 헌터였는데 마나를 쓰지도 못하고 죽었으면 쟤도 쓰지도 못하고. 자 키퍼 다시 한번 포탈 넘겼고 포탈. 이야. 갑니다 나이트엘프 집으로. 아 샤먼 브릴리언스와 함께 풀마나 채웠던 거 싹 다 죽었고요. 아 이게 이렇게 되네요. GG. 예. 아 마지막 한 방이 있는 포커스였는데 네. 아 병력 영웅과 갈려버리게 되면서 3세트 장재호가 승리. 결승전으로 올라갑니다. 네. 아 여섯 번 연속 우승까지도 도전할 수 있고 와. 포커스 린에게 0대0대2로 풀리게 해서 졌던 분이었는데 오늘 경기 3대0 좋은 경기력과 함께 승리까지 가져가면서 결승 박준호 선수 긴장할 수밖에 없어요. 포커스 선수 이제 3, 4회전에서 이제 채미코 선수와 네, 3등을 가려야겠죠. 그렇습니다. 와 진짜 마지막까지 결과를 알 수 없는 접전이었고 네. 네, 결국엔 장재호 선수가 승리했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